안녕! 오늘 진행을 맡은 가수 킬정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이끌어나가는 예능인분들이 함께하는 이번 시상식은요, 예능인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그동안의 노고와 성과를 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제1회 대한민국 예능인 올스타상을 개최한 전국 예능인 노동조합 연맹 공동위원장이신 박일남, 김재구 위원장님 두 분 중에 먼저 대표로 박일남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기까지 이런 상을 준비하고 만드는 것이 사실은 우리 예능인 노동조합이 1983년도 지금은 돌아가신 연극인 재랑 선배님과 몇 명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입니다. 32년 동안 무슨 연예인들이 예능인들이 노동자냐 하는 강한 반대에 부딪혀가면서 오늘을 지켜주신 현 위원장과 역대 위원장님들 그리고 간부님들 조합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도 공을 세운 게 없는데 우리 공동위원장이신 김재구 위원장께서 이런 성대한 자리를 열고 또 상을 제정해서 제1회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이제 우리 같이 노력했던 작년들 고생했던 가수분들 예능인들에게 상을 주고자 하는 뜻은 정말 그 오늘의 이 영광을 우리 모두와 그리고 이제 운명을 달리하신 재랑 선배님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올스타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격려와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고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우리 후배님들에게 축하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고생하신 우리 임직원들께 심심한 수고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일남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님이신 김경남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 김경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 좋으신 말씀을 해갖고 저의 축사는 대충 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예능인 올스타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애청되어온 우리나라의 그 대중가요는 근대 한국 대중가요의 초석이자 근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중가요 발전을 위해서 힘든 노력을 하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음악시장은 디지털 시대로 시간과 장소의 구애가 없이 어디서나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10대 위주의 가요가 넘쳐나서 장르가 한 곳으로만 편중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때 문화예술을 이끌어가는 예능인들의 이 시상식은 여러분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며 그동안의 성과 노고를 취하는 뜻깊은 귀중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저희 한국음반산업협회도 앞으로 대중가요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과 진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을미년 청량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께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남.